그러면 이번 매치는 엘 프레지덴테라고 하는 드릴인데요. 우선 사수는 뒤돌아서 서렌더 포지션이라고 하는 항복 자세를 취한 뒤에 부저가 올리면 돌아서서 종이 타겟에 두 발 쏘고 리로딩하고 다시 두 발 이렇게 해서 한 타겟에 총 네 발이 꽂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초심자 코스 맞나요? 자 그러면 처음은 우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 자 슈터 로드 앤맨 레디 레디 아이언 레디 스탠바이 스탠바이 오랄파인데 한 발을 더 썼기 때문에 본인이랑 다 썼기 때문에 10초가 있겠습니다. 10초 나가요? 10초.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명시된 판 이외에 더 격발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먹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냥 마음대로 쏴도 되는 스테이지. 여기 뒤에 센서가 있어요? 아니요. 이거 다 사람 수기로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네. 자,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졌네. 리버가드 팀이 10점 마이너스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되게 되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퀴즈 틀 때가 아니야. 저는 움직이는 타겟을 더 잘 맞춰. 그렇다면 이따가 움직이는 타겟을 한번 움직여주세요. 마지막 여기 많이 잘해야 돼. 야, 우리 에어컨. 일단, 생각보다 재밌네. 재밌죠. 재밌어요. 저희들이 괜히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프로스포츠 그 경기 같아. 그러면 두 번째 스테이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는요, 조금 이제 쏠 게 많아요. 그래서 장전을 중간에 한번 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보이는 세 개 쏘고, 요렇게 총구 방향 앞으로 한 다음에, 요렇게 걸어 들어가서, 보이는 거 다 쏘시면 돼요. 쉽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자, 시범을 또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감성의 기회. 아니, 그 경력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한 5년? 네. 근데 막, 해외파같이 말씀하시니까 나 해외에 살다 왔냐 그랬더니 어디에요 원래? 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잘하시고요. 아, 그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기 쓰는 언어가 영어라서 그런가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가요? Are you ready? Stand by! 쇼클리어 한번 넣어볼게요. 이야 764 좋아 안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볼게요. 좋아
너무 좋다. 1634. 나이스. 아, 지금 이렇게 열은 거. 제가 클리어 잠깐만 폴스터 아 잘하셨습니다. 오 나이스 리버스 딱 잡으셨네요. 오랄파 예 엄청 뭐야 큰일났다 파이팅 큰일났어 오랄파 나는 처음이야 지금 이게 약간 아리송한 종이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를 정도야. 뭐야 홀린 느낌이야. 들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 정도 쓰시는 분들 이게 흔치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잘하시는데요. 되게 잘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엄청 줄여봐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네. 출발. 나이스 아,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게 합산이죠? 네, 합산입니다. 아깝이죠, 아깝이. 162.2네요. 아, 그러면 같은 알파가 아닌 거네. 점수 차이가 25점이네. 아니죠. 아니요. 야, 2배. 야, 2배 차이잖아요, 2배. 아, 진짜 바로 바뀐데? 아니, 2배 차이잖아요. 아무튼 졌잖아. 야. 너 개 못해. 졌잖아. 아니요. 세 번째 라운드 남아있어요. 졌잖아. 아니.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있어. 한 판 더요. 아니, 확실한 거는 무조건 일단 리버스는 필드의 닌자 맞아. 근데 실내가 좀 어색하죠. 실내가 어색하다. 지금 팀 리버레이터가 지고 있는 가운데. 도전이라고 하죠. 네.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번 라운드는 어떤 코스인가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힐터치로 시작을 해서 부저가 울리면 사격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하얀색 스틸 타겟을 포퍼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포퍼를 쓰러뜨리게 되면 스윙 타겟이라는 타겟이 나와서 저 타겟에 두 발을 쏘고 뚜껑이 두 발 왼쪽에 종이 타겟도 두 발 있죠. 쏘기는 순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 종이 타겟 두 개 어차피 우리 팀 멤버가 보여줄 거니까 저건 참고가 되겠네요. 불편했는데 Ready? Are you ready? Stand by! 너! 실수했어. 이걸 보고 따라하라고요? 실수했어. 실수를 했다고요? 아니, 칸이 없는 걸 제가 잘못 봤어요. 칸이 없는 걸 지금 방심했어. 네네. 1회에서는 대표가 될 수 없다니까. 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실수 아닐까? 스탠바! 여기 들어가. 이렇게 세 발이 쏘면 높은 점수로 인식이 돼서 찰리 델타로 인정됩니다. 찰리 델타. 나이스. 엄청 잘 쏘시네요. 스탠바.
같은데? 같은데? 스윙 어떻게 됐어? 아, 같은데? 어? 스윙 미스? 어, 그렇게 하나 미스. 뭔가 했어. 아닌데? 이건 거짓말. 스윙! 알파 미스입니다. 이 맛에 진짜 이것도 야 신기하다. 이런 맛이 있네. 너무 재밌네. 그러면 전체 결과. 전체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아, 와 근데 에어컨이 240포인트로 이겼고 LA팀이 185포인트로 아깝게 2등이 되었습니다. 젖잘싸 젖잘싸. 젖잘싸. 저기 좀 더 하셔야겠어. 다음 게임 때렸지. 저는 여러분 지금 실내에서 처음 만져보는 건데도 아 스릴도 있지만 이게 딱 타겟에 탁탁탁 들어갈 때 그 쾌감이 아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잘하신 건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 큰 실수가 없었잖아요. 어. 그것만 해도 그냥 중간 이상 간 거예요. 그거 미스낼 게 없네 그런 거. 네, 그렇죠. 아.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또 저를 많이 또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해줬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매치를 네. 해보셨는데 네. 게임이랑 비교했었을 때 좀 어떤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다르다. 우리 리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걸 맞추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별개로 완전히 개인의 어떤 그런 실력을 확실하게 상승시켜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써야 되고. 그렇지. 골프로 예를 들면 필드에 나가기 전에 실내장에서 엄청나게 연습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안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필드에 나가서도 그냥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래. 무조건 필요하네. 이게 실내하고 실내는 같이 가야 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에어식스 레인지에서 간단하게 매치 3개 하면서 데프콘님 실력도 확실히 많이 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피스톨 킹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권총이 마스터하기 되게 어렵다는 점. 그래서 아,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어떠세요?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이제? 하이카파 아니면 글락인데 일단 글락으로 먼저 가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글락으로 지금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이카파 나중에 이제 이것도 뭐 이게 지금 당장은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뭘로 써? 글록 빌렸으면 되죠. 빌려 되는구나. 아 그래요? 그러면 빌릴게요 일단. 총이 산더미처럼 있는 그러니까 다들 손이 총이 산더미처럼 있어가지고 뭐 빌려서 한번 해보도록 네. 하지. 저는 피스톨로 이 그 에어소프트계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매치 자주 오셔야 되겠네요. 우주 데프콘에 가서도 그냥 오셨어? 좀 두껍게 부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바로 피스톨 킹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다음번에는 네. 소규모로 권총 게임 어떠세요? PQB 권총 게임. 아 권총 많아요? 그 두쪽도? 그럼 하이카파 좀 부탁. 이번에는 저로 다른 팀 한데. 다른 팀? 왜? 출가하셔도 될 것 같아. 지금 졌다고 지금 약간. 아니 내 선생인데. 개인적인 있으시면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영상 즐겁게 보시고 조만간에 저도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